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말 많고 시끄러운 둔촌주공 요즘 언론에 입주 포기까지 하겠다라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분통을 터뜨린다는 뉴스가 자주 보였습니다. 이유는 단지 내 중학교가 무산되면서 거의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입주 포기까지는 뭐 안 하겠죠. 말만 그렇게 하는 거고 일종의 으름장 내지는 떼쓰는 건데 거기서 겁먹을 사람들 뭐 별로 없다고 봅니다. 운운에 떡 하나 더 준다는 옛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는데 이미 떡을 하도 많이 받아 먹어서 또 줄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물에 빠진 사람 살려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옛 이야기가 더 잘 어울릴 수 법까지 바꿔가면서 그리고 기존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소급 적용이라는 아주 중차대한 카드까지 써가면서 살려놓은 둔촌주공 살리기 1탄 그리고 최근엔 실거주 의무 유예 3년이라는 카드로 둔촌주공 살리기 2탄까지 뭐 나왔었습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 3년 요거를 잠깐 들여다보면 뭐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둔촌주공 실거주의무 유예가 3년 진행되면서 뭐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 좀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거 아닌가? 응? 이렇게 보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혀 그게 틀린 이야기라고까지 제가 몰아붙이긴 좀 그렇지만 덕분에 당장 입주가 힘들어진 분양권 가진 사람들이 급하게 집을 처분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면서 그만큼 또 급매 물량은 줄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매도 심리를 안정화시켜주는 결과로 이어졌고 우는 소리하면 정부가 살려준다라는 그 시그널을 또 주게 되는 악영향을 줬습니다. 다시 본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올림픽 파크폴에 온 단지 내 중학교 건립이 최종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단지를 보시면 이미 남쪽에 여기 동북중학교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지 내 중학교가 아니죠. 원래 둔촌주공 단지 내 중학교 부지는 여기입니다. 여기 6월 10일까지의 최근 소식은 서울시가 이 단지 내 학교 용지 요 부분을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입니다. 공공공지는 뭐 공원, 학교, 그리고 기반시설 아니면 주거 편익시설, 상업, 업무시설 등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기가 학교만 꼭 들어올 수 있는 학교 용지였는데 이제는 뭐 다양한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쯤에서 또 히스토리를 잠깐 짚어보면 2014년 둔촌주공은 강동 송파교육지원청과 학교용지 기부친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뭐 이걸로 인해서 이제 중품화 아파트까지 완성이 되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된다라면서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교육부 그러니까 청하고는 달라요.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에서 중학교 설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요즘에 저출산 문제가 뭐 크게 대두되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꾸준히 몇 년 전부터 출산율은 계속 줄어들고 이게 문제화 됐고 학생 수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둔촌주공에서 또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멀쩡한 한산중학교 아까 보신데 이 한산중학교 여기 중학교를 둔촌주공 단지 내로 이사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주민들이 또 조합이 추진을 합니다. 이게 당연히 뭐 잘 될 리가 없죠. 기존 한산중학교 학부모들과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이게 뭔 뜬구름 같은 소리냐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이때 또 한번 둔촌주공은 국민 밉상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뭐 가요 톱10으로 비유하자면 5주 연속 밉상 골든컵 받은 거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은 이제 도시형 캠퍼스 도입을 제안하게 됩니다. 즉 분교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학교에 운동장이나 체육관이 없는 미니학교가 이제 됩니다. 당연히 또 여기서 극렬한 반대가 있습니다. 도시형 캠퍼스가 웬 말이냐 뭐 이러면서요. 그 후에 도저히 이제 접점이 안 찾아지니까 서울시는 이제 공공공지로 돌리겠다. 이 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금 코앞에 와 있으니 입주를 포기한다 뭐 이러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까지 하면서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공공공지로 이게 전환하게 되면 공원이 이제 여기에 들어설 수도 있고 그 외에 기타 등등이 들어서게 되면서 단지 내 중학교는 물거품이 됩니다. 아 물론 동북중학교가 여기 붙어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그토록 단지 내 중학교를 강력하게 원하는가? 그것까지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뭐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가져가야만 숙이 후련했냐? 인근 빌라촌이나 다른 아파트 단지 등과 섞이지 않는 둔촌주공 주민만을 위한 학교가 필요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파트 가격에도 당연히 반영시키려는 의도라고 보는 의견도 함께요. 그런데 이런 사례는 둔촌주공만 특별히 뭐 억울한 경우는 아닙니다. 학교 용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내후년에 입주하는 방배 5구역 DH방배 여기는 초등학교 대신에 체육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잠실주공 5단지도 중학교 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했고요. 주변 학교로 충분히 분산 배치가 가능한데 그 기준을 어기고 그 단지만을 위한 또 학교를 만드는 거 요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만드는 거 이거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앞으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지금도 서울에서는 폐교되는 학교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지방에만 폐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서울도 지금 폐교되는 학교가 점점 늘고 있어요. 작년 한 해에만 서울을 포함한 8개 대도시의 초중 고등학교 중에서 17곳이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도봉구의 도봉고 그리고 성동구 여기에 덕수고 성수공고 등이 문을 닫았습니다. 심지어 도봉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면 2030년에는 서울에서만 29개의 초등학교가 지금 폐교될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높은데 무슨 돈으로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우고 무슨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나요? 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또 한 번쯤은 귀를 기울여야 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강동구청장은 그래도 둔촌주공을 두둔해주고 있습니다. 공공공지로 전환을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공공지 전환의 근거가 잘못됐다는 주장인데 학령아동수 요건데 둔촌주공 아파트 조합원 그리고 수분양자만을 기초로 조사한 것일 뿐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향후에 여기에 이제 전세나 월세로 입주하는 세입자가 입주를 다 마친 다음에 그 시점에 다시 학령 아동수를 계산해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2025년까지 공공공지로 전환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야 뭐 당연히 난감해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긴 합니다. 부디 모두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 헬리오시티나 둔촌주공에 입주했거나 아니면 입주한 사람들, 입주할 사람들을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둔촌주공에서도 좀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50% 정도는 뭐 어차피 미분양 되거나 아니면 집 다 뺏길 뻔 했던 거 이만큼 도움 받았으면 됐다라고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고 나머지 절반은 굉장히 좀 피해의식이 강한 걸 저도 이야기하면 느낄 수 있습니다.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냥 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만 한번 모아서 얘기 드린 겁니다. 아파트 입주가 한 달 남았는데 갑자기 2억이나 더 돈을 내라고 한 현장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마냥 남의 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봐야겠습니다. 유명한 이야기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서울의 성북구 안암 2구역 재개발 사업 이야기입니다. 입주를 지금 한 달 남겨놨는데 갑작스럽게 작게는 2억, 많게는 4억이나 조합원 추가 분담금을 더 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냥 이거 남의 일 아닐 수 있습니다. 안암 2구역 조합원들은 최근에 관리처분계 5차 변경을 위한 총회 소집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걸 딱 뜯어보니까 추정 비례율이 기존에는 82.04%였는데 이번에는 22.57%로 변경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82%였어요. 여기서 추정 비례율이 뭔지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데 개발 이후에 자산가치를 개발 이전 재산가치로 나눈 비율입니다. 머리 아프죠? 잘 정확하게 쉽게 이해하려면 그냥 100%를 기준으로 사업성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이 비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업성에 좋다는 뜻이고 또 분담금이 낮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80%에서 또 22%까지 쭉 내려간다고 하니 이거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조합원마다 좀 다르겠지만 2억에서 4억 정도씩 더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그것도 지금 입주가 코앞인데 말이죠. 지금 한달 정도 남았어요. 그 돈을 갑자기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 금융 비용을 포함한 사업비 증액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 조합원들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사들과 절충안을 마련 중인 게뭐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금 조합에서 제시하는 그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앞으로 진짜 끝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우리가 함께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일은 또 계속해서 다른 현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올 하반기에는 집값이 하락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뭐 줄여서 이거 건산연 뭐 이렇게 부르는데, 2024년 하반기 건설 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를 열었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입니다. 매매가 하락 이유 네 가지를 꼽았는데, 첫 번째, 가격 상승을 끌어내기에는 절대적인 가격 수준, 요게 부담스럽다, 이거고, 두 번째는 금리 인하 폭이 시장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 요걸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반적인 경기가 둔화세를 나타내는 점. 네 번째는 올해 부동산 가격을 끌고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 요게 잔액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점, 요걸 들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이고, 대내외적인 변수는 항상 존재하니까, 그냥 부동산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나눴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부동산 투기꾼들과 제가 싸우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